2015년 5월 26일에 데뷔한 플레디스의 보이 그룹 세븐틴 멤버들 개인별 TMI를 알아보기 전에 세븐틴에 대해 간단히 알고 넘어가보자. 세븐틴은 멤버 수가 많다 보니 어딜 가든 사상 최대 인원이라는 타이틀이 항상 따라붙는다고 한다. 세븐틴 멤버들 또한 누구 한 명을 빼놓고 다닐까봐 개인 행동마다 산다며 어디든 이열로 줄을 맞춰 이동하는 편이라고 한다. 세븐틴은 연차가 쌓이면서 두 줄로 완벽히 각을 맞추는 모습은 많이 옅어졌지만 예능 프로그램들에 출연한 멤버들을 보면 무조건 두세 명씩 대를 지어다니는 습관이 여전한 것을 볼 수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세븐틴은 17명이 아니다. 그룹명이 세븐틴인 탓에 17명일 거라는 오해를 종종 받곤 하는데 세븐틴은 17명이 아니며 17살도 없다. 세븐틴은 13명의 멤버, 3개의 유닛, 1개의 팀이 합쳐져 17이라서 세븐틴이다. 세븐틴은 3개의 유닛이 있다. 힙합팀, 보컬팀, 퍼포먼스팀 이렇게 3가지의 유닛으로 나뉜다고 한다. 힙합팀에는 에스쿱스가 리더이며 원우, 민주, 버논이 있다. 보컬팀에는 리더가 우지이며 정한, 조슈아, 도겸, 승건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퍼포먼스팀에는 리더가 호시이며 준, 디에이, 디노로 구성되어 있다. 세븐틴은 작사, 작곡, 편곡, 안무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참여하며 자체 제작 아이돌이라고도 불린다. 보통 우지와 범주가 주로 곡을 쓰고 만들고 안무는 호시가 만들기도 한다. 우지가 작곡을 하게 된 계기는 원우의 노트북에서 우연히 작곡 프로그램을 통해 작곡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새 앨범을 만들 때마다 랩파트는 주어진 주제가 있으면 유닛 힙합팀이 직접 쓰기도 한다고 한다. 세븐틴 하면 예쁘다, 아낀다, 아주 나이스 등 대중적으로 유명한 노래들도 있지만 이외에 다른 명곡들이 많아 숨은 명곡 맛집이다. 떠내려가, 락 위드 유, 바람개비, 매드행 등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들을 곡들이 넘쳐난다고 한다. 멤버들이 다인원이란 나이 서열을 철저하게 출생연도로 계산하며 세븐틴 멤버들은 빠른 연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족보 꼬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형, 동생 호칭이 생략되는 일이 많다. 일단 멤버가 3명 이상 모여있으면 기본 호칭이 얘들아이며 동생 멤버가 형 멤버를 보고야라고 부르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멤버들의 나이를 정확히 인식하지 않고 리얼리티 방송을 보게 된다면 혼동을 느끼게 된다. 심지어 형 라인 멤버들이 반말이나 호칭 생략에 개의치 않는 성격들이라서 더욱 그렇게 보인다. 의외로 세븐틴은 웃기는 것에 진심인 흥이 넘치는 그룹이다. 본인이 한 건 해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내내 침후에 있을 정도라고 한다. 참신하고 기발한 개그를 한 멤버에게 주었다라며 감탄을 아끼지 않는 편. 자체 컨텐츠인 보인 세븐틴의 재미있으면 반칙이나 편법을 허용한다는 그부터 컨텐츠 하나하나의 멤버들이 얼마나 진심인지 확인할 수가 있다. 공연 등 행사가 있는 날에 이 소식이 자주 겹쳐서 비문틴이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한다. 세븐틴 멤버들도 이를 잘 알고 있어서 에스쿱스는 하늘이 우리가 만나는 걸 질투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심지어 코로나19 상황 이후 약 2년 만에 대면 행사였던 캐럿랜드 첫날마저도 비가 내렸다고 한다. 세븐틴 멤버들 중 10명이 길거리 캐스팅으로 플레디스에 입사했다. 멤버 전원이 첫 회사에서 데뷔에 성공했으며 원우, 우지, 도겸만 오디션을 보고 플레디스에 입사했다고 한다. 세븐틴 멤버들의 부모님들끼리도 굉장히 친하다고 한다. 서로 굉장히 친해서 가족 모임도 있고 세븐틴 멤버의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고 아버지는 아빠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한다. 세븐틴 멤버들의 연습실이 연두색이었어서 메로나 감옥이라는 얘기가 있다. 연습생 시절 메로나 감옥에 있어서 수학여행 한번 가본 적 없이 연습을 했다고 한다. 민규는 세븐틴 내에서 가장 잠을 오래 잔다고 한다. 또한 민규는 음식 취향이 가장 비슷한 멤버는 승건이이며 좋아하는 음식으로 라면을 언급하기도 했다. 세븐틴에서 유일한 왼손잡이는 민규이며 유일하게 팀내의 김치성을 가지고 있는 게 민규이다. 민규는 윙크를 잘 못하는 편인데 데뷔 초에 반대쪽 눈을 감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 긴장이 풀리면 두 눈이 동시에 감기곤 한다. 에스쿱스는 김치찌개를 좋아하지만 매운 음식을 잘 먹지는 못한다. 또한 술을 잘 마시고 좋아하지만 와인은 한 종류밖에 좋아하지 않는데 항상 그 와인은 민규가 사줘서 본인은 그 와인의 이름을 모르고 민규만 그 와인이 무엇인지 안다고 한다. 에스쿱스는 세븐틴 내에서 셀카를 잘 찍기로 유명하다. 도겸에게 셀카 교습을 받고 싶은 멤버로 뽑히기도 했다. 정한이의 특기이자 취미는 편한 것, 누워있는 것이라고 한다. 이유는 누워있어 봤더니 편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승관은 이런 행동을 보고 이 형은 살려고 누워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한은 첫 번째 정규 앨범 타이틀인 예쁘다 뮤직비디오 촬영 때 민규와 함께 팀의 최초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도 했다. 슈아는 가위바위보에 매우 약하다. 세븐틴은 가위바위보에서 든 사람이 연습실 청소를 하는 룰이 있는데 가위바위보 실력 때문에 연달아 청소에 당첨되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지구력이 매우 좋다고 한다. 운동 중에
중에서도 자전거 타기와 오래 달리기 같은 정신력과 지구력이 필요한 종목을 유난히 잘한다. 조슈아와 함께 운동하다가 도저히 수아를 따라잡지 못해서 다시는 조슈아랑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건 있다고 한다. 에스코프는 오래 달리기는 슈아와 못 이길 것 같아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주는 말이 빠른 편이라고 한다. 외국인 멤버임에도 한국말을 빨리 하는데 중국어도 빠르게 말하는 편이라고 한다. 또한 세븐틴은 상하 존대가 없는데 철저하게 존댓말을 하며 거의 유일하게 보호주 멤버들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멤버이기도 하다. 주는 슈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세븐틴에서 숙소 냉장고 문을 제일 많이 여닫는 멤버가 준이라고 언급한 적도 있다고 한다. 호시는 바늘이 무서워서 귀를 뚫지 않았었는데 2016년에 슈아의 단골 매장에 함께 방문해서 귀를 뚫었다. 팬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뚫었다고 한다. 호시는 같은 세븐틴 멤버인 승관을 매우 잘 따라한다. 승관의 특유의 말할 때 손짓을 잘 따라해서 우승관을 따라하는 권순영딸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또한 오지와 함께 달빛천사를 좋아해서 이 애니메이션의 오프닝 곡을 자주 부르곤 하였다. 원우는 점프력이 남다르다고 한다. 177cm의 호시를 도움닫기 없이 그냥 뛰어넘기도 하고 책상도 손에 짚지 않고 뛰어넘어 곧바로 다음 안무 동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 데뷔 전부터 멤버들을 깨무는 버릇이 종종 목격되었다. 에스쿱스 하트를 만들다가 손을 깨물거나 조슈아의 귀를 깨물기도 했다. 하지만 본인의 이런 버릇과는 다르게 어릴 때 큰 개에 물린 적이 많아 개를 무서워하고 새도 무서워한다고 한다. 오지는 부산광역시 출신이지만 오랜 기간 서울에서 연습생 생활을 해왔어서 이제는 사투리를 거의 쓰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오지는 팀 내에서 가장 알쓰라고 한다. 권훈이 얘기하길 술을 조금만 마셔도 알레르기 반응이 온 사람처럼 온몸이 빨개진다고 한다. 오지는 애니메이션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종종 애니메이션에서 영감받은 곡들이 나오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아따맘마 오프닝에서 영감을 받아서 아주 나이스의 아웃트로가 완성되기도 했다. 비에잇은 냉면을 비롯한 찬 음식을 잘 못 먹는다고 한다. 냉면뿐 아니라 술도 잘 못 마신다고 하지만 동갑내기인 민규보다는 많이 마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비에잇은 차와 명상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한다. 가끔 스케줄 중간이나 연습실에서 혼자 명상을 하고 있기도 하고 NCT 철로에게 전파하기도 했다. 데뷔 후 키가 172cm에서 180cm로 약 8cm 정도가 컸으며 이에 본인의 팬덤 캐럿이 뭘 먹고 그렇게 컸냐는 말에 들의 사랑을 많이 먹어서인 것 같다며 재치있게 답을 했다. 도겸이는 귤 하나를 약 5초 만에 순식간에 깔 수 있는 개인기를 가지고 있다. 어렸을 적에 TV 앞에 앉아서 귤 한 박스를 해치웠을 정도로 귤을 좋아한다고 한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나 대기하는 시간에 항상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 도겸이 때문에 멤버들과 주변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세븐틴이 울고 싶지 않아로 활동할 당시 옆 대기실을 사용하던 BAP의 대현이 노래 소리를 듣고 승관에게 그만 울어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도겸이는 해외여행을 다닐 때 항상 정한과 같은 방을 쓴다. 정한의 잠자리 조건이 무척 까다로운데 도겸이 이 노래 매우 잘 따라주기 때문에 가끔 다른 멤버들이 이 노래 사이를 질투하기도 한다고 한다. 승관이는 멤버들에게 괴롭히기 좋은 동생, 놀리기 좋은 형으로 꼽힌다. 리액션이 크고 반응이 즉각적이며 본인 또한 장난기가 무척 많아서 여러가지 장난을 치는 동시에 당하기도 한다. 승관은 복기 가득하게 관리를 해서 무슨관리로 유명하다. 미니 3집 컴백 쇼케이스에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버피 테스트를 해서 약 7kg을 감량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승관은 세븐틴 내에서 민규와 더불어 아이돌 친구가 많은 대표 연예계 마다말이기도 하다. 권훈은 낙지에 관심이 있다. 권훈이 낙지에 관심이 있다. 소수의 캐럿들은 권훈의 생일 조공 물품을 낙지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농담삼아 얘기했었다고 한다. 또한 권훈은 땅콩과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 꽃가루 알레르기로 레디 투 러브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알러지 약을 복용했다고 한다. 권훈의 부모님 두 분이 추상현대미술화가이다. 그래서 부모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전시회 날 예술제를 자주 방문했고 집안에 부모님이 만든 작품들이 있다고 한다. 디노는 잠기가 어두운 편이다. 2019년 누방 라이브 당시 거짓말을 해 노래 감상 시간에 잠이 들었는데 디노를 본 멤버들이 엔딩 멘트를 하며 방송이 끝난 듯한 제스처를 취하자 급하게 일어나며 자연스럽게 손을 흔들고 사과를 하는 장면이 있었다. 디노는 언어에 관심이 많은 듯하다. 실제로 팀 내에서 일본어를 잘하는 멤버로 유창하게 구사하진 못해도 웬만하면 알아듣는다고 한다. 일본 방송을 보면 실제로 번역 때문에 긴장하는 기색이 없는 편이다.